아내, 남편, 집. 여보, 나 다음 주 연휴 모두 쉴 수 있게 되었어. 나 요즘 일 바빠서 우리 어디 여행도 마땅히 못 갔잖아. 오랜만에 짧게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정말? 안 그래도 자기 쉬면 같이 여행 가고 싶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 보여서 쉽게 부탁하기가 좀 그랬어. 최근에 내가 일 때문에 당신이랑 시간 많이 같이 못 보내서 미안해. 이번 일만 잘 마치면 내년에 무조건 승진 보장이라 조금 무리해서 일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자기랑 시간 많이 보낼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 복덩이 태어나서 자기랑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자기랑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소중히 즐겨야지. 내년이면 우리가 셋이 되는구나.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게 믿겨져? 아니, 난 아직도 자기랑 대학 다니던 일이 생생한데 그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또 아이 엄마 아빠가 될 줄 상상도 못했지. 정말 당신 군대 갔을 때 엉엉 울면서 기다린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내가 자기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CC 커플은 처음 본다고.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 사람들이 놀란 건 자기같이 부잣집 딸이 나 같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지. 에이, 자기 또 왜 그런 소리 해? 우리 집 부잣집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장인어른이 대기업 임원이신데 어떻게 부잣집이 아니냐? 어머님도 유명한 음악가시고 딱 자기 같은 사람들을 보고 금수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 거야. 여보, 자기가 예전부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잖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난 이제 자기랑 가정을 잃었고 엄마 아빠한테서 독립했잖아. 이제 우리 둘이 열심히 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둘, 아니 셋이 즐겁게 살 생각만 하는 거 어때? 미안, 내가 잘못했어. 항상 자기 옆에 있으면서 나 혼자 열등감을 가져왔나 봐. 이제 당신이랑 나랑 한 가족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데 말이야. 앞으로 그런 힘 빠진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할게. 좋아. 우리 이번에 갈 여행 계획부터 세우자. 연휴가 길지 않으니 이번에는 일본으로 갈까? 우리 아빠 마일리지 쓰면 비행기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좋아. 나 태어나서 일본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자기는 나 군대 있을 때 어학연수 다녀왔대지. 그럼 일본어도 잘하겠네? 아주 잘하지 못해도 가서 음식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일본 정말 오랜만에 가본다. 가서 내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와도 돼? 나 결혼식 때 한국에 올 일정이 안 돼서 못 본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도 돼.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출국, 토요일 입국 일정으로 계획 짜볼까? 좋아. 자기랑 너무 오랜만에 여행 가서 엄청 설렌다.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놀다 와야지. 어허, 뱃속에 있는 복덩이 생각해서 쉬엄쉬엄 놀다 와야지. 내가 옆에서 잘 지켜줄게. 고마워. 전화. 어머님, 잘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잘 계시나 안부 연락 드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며느리 덕분에 난 항상 잘 지낸다. 이번에 네가 새로운 에어컨으로 싹 바꿔줘서 집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방에도 에어컨 생기고. 세상에, 내가 며느리 잘 둔 덕분에 이런 호사도 다 누리고 살아본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니? 넌 몸은 좀 괜찮니? 애기 생기고 나서 한참 잠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입덧은 심하지 않고? 네, 전 다행히 입덧이 별로 없어요. 복덩이 성격이 순둥순둥 하려나 봐요. 그런데 잠이 항상 수면제 먹은 것처럼 쏟아져서 일상생활엔 조금 불편감이 있어요. 회사도 양해 구하고 당분간 쉬고 있고요. 그래, 그래도 네가 심하게 아프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복덩이는 커서도 엄마 속 하나 안 썩일 애인가 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어머님, 저 다음 주 남편이랑 같이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일본을? 그럼 가서 며칠 동안 집 밖에서 자는 거야? 네, 그러려고요.
배가 더 부르게 되면 남편이랑 여행 다니기도 어려울 거고 복동이 태어나고 나면 둘이 데이트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일정 어떻게 되니? 저희 연휴 시작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 그 기간엔 집에 아무도 없는 거니?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건 왜 여쭤보세요? 혹시 저희 집 쓸 일 있으세요? 아유, 내가 너희 집을 왜 쓰겠니? 다 큰 아들 딸 집 쓰는 건 큰 신뢰다. 집 비운다니 걱정이 돼서 그렇지.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서 우편물 쌓이면 치워달라고 미리 전해놓고 집에 사람 있는 것처럼 불도 항상 켜놓으면 좋다. 사람 소리 나게 TV도 큰 소리로 켜놓고 가고. 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꼭 준비 잘하고 갈게요. 이번에 같이 여행 못 모셔가서 너무 죄송해요. 아유, 그거 가지고 뭘 죄송하냐. 난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좋다. 네가 결혼하면서 냉장고도 놔주고 TV도 놔주고 이번에 에어컨도 고쳐주니 집이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단다. 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즐겁게 놀다 오거라.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 예, 너 다음 주에 며느리랑 일본 간다며. 미리 연락을 안 하니? 아, 이번 주에 바빴어. 복동이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돈 벌어야 하니까 지금 회사일 때문에 너무 바빠. 너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복동이 먹여 살릴래?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봤자 애 먹여 살리지도 못할 텐데. 엄마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도박장이라도 갈까? 아니 회사 그만두고 장사라도 해야 해? 넌 엄마 섭섭하게 말을 왜 그따구로 해? 엄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담아들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봤자 난 밑에서 월급쟁이로 살 텐데 네 아내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니? 아, 왜 또 와이프랑 비교해?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해서 좋아한다고 호강했잖아. 이젠 또 마음이 바뀌었어? 엄마 아들 능력이 더 모자라 보여서 어디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워? 그래, 부끄럽다. 너 결혼하고 처음에야 며느리가 이것저것 좋은 거 사주니까 좋았지. 지금은 어디 가서 며느리가 뭐 사줬다고 하면 뒤에서 아들 장사한다고 나 흉보더라. 그렇게 내가 쪽팔리면 선물을 받질 말든가. 왜 다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너는 남자애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사주면 좀 좋아? 네가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며느리한테 굽신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탓이야? 아빠가 빚만 잔뜩 남기고 집 나갔는데 일찍 취업해서 엄마 안 굶기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야 하지 않아? 거기다 부잣집 딸 며느리까지 얻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아들, 사실 너도 복동이 엄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 걔 친구들은 임신하면 명품 선물도 받고 태교 여행도 가고 할 텐데 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주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남들보다 더 잘 챙겨주고 예뻐해주면 됐지. 아휴, 여자를 이렇게 몰라서야 백날 예뻐해주면 뭐하니? 여자한테 성의 표신 물질로 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명품백 하나 받는 게 여자 입장에선 훨씬 기분 좋은 거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우리 나이 때 성실하게 돈 벌어서 명품백을 어떻게 사줘? 아, 내가 결혼할 때 얘기했던 거 있잖니. 그때 실패하고 바짝 졸아서 다시 안 난다고 꼭 문의 빼더만. 엄마, 나 다시 그런 거 못해요. 아, 왜 못하니? 부부끼리 서로 돈 얼마 있고 귀중품 얼마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한 네가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 짐을 뒤져?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놈의 자존심 챙기다가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참에 복덩이 엄마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도 하고 부잣집 딸내미면 폐물도 많을 거 아니야. 걔가 잘 안 하고 다니는 거 있으면 적당히 훔쳐서 팔기도 하고 그 돈으로 애 엄마 선물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네 체면도 세우고 그래라. 그렇게 몇 개씩 없어지면 알지 않을까?
예, 걔가 보통 부잣집 애니? 돈 많은 부모님이 1년에 대여섯 개는 훨씬 넘게 사줬을 텐데 고작 몇 개 없어져봤자 티도 안 날 거야. 혹시나 알아차리면 그냥 잃어버렸네 하고 말 거고. 그럼 그거 어떻게 팔지?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팔았다가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그건 걱정 마라. 나한테 넘기면 내가 우리 집 근처로 가서 알아서 잘 팔 테니. 알았어. 그럼 엄마가 복덩이 엄마랑 둘이 나갈 핑계를 만들어봐. 내가 그 시간에 집을 뒤져볼게. 그래.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여행 가서 입으로 사주고 싶다고 애엄마 부를 테니 네가 집안 구석구석 잘 뒤져봐. 괜히 자존심 챙긴다고 지난번처럼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엄마, 나 중간에 복덩이 엄마 안 돌아오게 잘 잡아놔요? 집안은 내가 샅샅이 뒤져볼게. 쇼핑몰. 어머니, 저 이렇게 옷 많이 안 사주셔도 돼요. 안 그래도 집에 옷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싹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님이 사주신 옷이 너무 예뻐서 좋은데 전 어머님께서 이 돈으로 어머님 좋은 옷 사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선물 받기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좀 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다 나 좋자고 하는 거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라. 그래도요, 어머님 이렇게 오래 쇼핑하시면 피곤하시지 않아요? 벌써 저희 3시간이나 돌아다녔어요. 에고, 내가 애기 엄마를 데리고 너무 오래 돌아다녔네. 어디 가서 앉아서 커피라도 마실래? 아니다, 배고프지. 밥부터 먹은 다음에 커피라도 마실까? 어머님 평소에 외식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커피도 아예 안 드시고요. 내가 좋아서 먹고 마신다니. 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좀 앉아서 쉬어가자는 거지.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평소에 어머님이 허리 아프셔서 오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오늘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 쓰여요. 아까부터 허리 짚고 다니시는 게 아프신 것 같은데 어머니야말로 몸은 괜찮으세요? 난 아무 문제 없다. 아까 잠깐 허리가 아플랑 말랑 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졌어. 오히려 허리 아픈 사람들은 오래 걸어야 해. 우리 동네 의사쌤들이 그러셨어.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요. 오늘은 지금 빨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안 된다! 아직 충분히 다 못 사줬어! 그럼 오늘은 가서 쉬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남편이랑 같이 셋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울렛 가서 실컷 쇼핑해요. 너는 내 말을 뭘로 듣는 거니? 오늘 너랑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옷도 더 사준다고 했잖아. 너 지금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무시하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나랑은 밖에서 오래 돌아다니기도 싫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오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쉬다가 쇼핑도 더 하고 집에 가요. 그 대신 어머님 힘들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얘도 참, 나 진짜 괜찮다니까. 애 엄마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참. 집. 여보, 나 왔어. 자기 왔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머님께서 계속 더 있고 싶어 하셔서 졸음이 너무 몰려와서 참느라 혼났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너저분해? 어? 그래 보여? 미안해. 내가 오늘 청소하다가 중간에 깜빡 잠이 들어버려서 중간에 하다가 멈추니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네. 여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근데 내 옷장 문은 왜 열었어? 이 안에 오빠가 청소할 게 뭐 있다고? 내가 그 문을 왜 열어? 여보가 오늘 급하게 나가면서 문 안 닫고 나간 거 아니야? 당신 내 성격 알잖아. 내가 언제 오장문 방문 열어놓고 외출한 적 있어? 예민하고 깔끔떠는 성격 때문에 물건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신경 쓰인다고. 그럼 내가 아까 먼지 닦으면서 실수로 열었나 보다. 미안해. 보기 거슬렸지. 오빠, 장롱 안에 내 물건도 건드렸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오장문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내 귀중품함은 왜 건드렸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진짜로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내가 당신 허락도 없이 당신 물건을 만진 적 있어? 이상하다.
오늘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지? 둘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당신 왜 자꾸 멀쩡한 사람을 의심해?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럼 핸드폰 줘봐. 갑자기 핸드폰은 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머님이랑 한 전화랑 카톡 내용 다 보여줘. 지금부터 핸드폰은 내 앞에서만 만지고. 당신 지금 생사랑 잡는 거야, 알아?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어? 지금은 아무리 봐도 두 사람 다 이상해. 만약 내가 오해한 거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둘 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당신이 나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거야. 아, 왜 그래? 우리 사이 좋았잖아. 지금 휴대폰 안 보여주면 우리 이혼이야. 더 말 안 할게. 빨리 보여줘. 아, 여기. 잠시 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너 장난하니? 이전부터 네 엄마랑 둘이 이러고 있었어? 나는 별로 할 말 없었어. 예전에 엄마가 부부 사이에 자산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엄마가 나 꼬셨어. 나보고 너 임신했으면 명품도 사주고 그래야 하는데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핑계야? 와이프 임신 선물을 와이프 물건 팔아서 산다는 게? 미안해. 엄마 말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만. 그런 말을 듣고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 엄마가 시키면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야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 지금 바로 어머님 댁 다녀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랑 연락해서 둘이 작당 모의할 생각 하지도 말고. 내가 갔을 때 어머님이 알고 계시면 그건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시댁. 어머,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니? 남편 어디다 두고 혼자 운전해서 온 거야? 어머니, 저 지금 다 알고 온 거니까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귀중품이 뭐가 있는지 왜 궁금하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내가 언제 네 돈을 궁금해한 적이 있어? 남편이랑 어머님 한 카톡 봤어요. 더 이상 제 앞에서 시치미 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네가 결혼해서 당연히 알려줬어야 했던 거 아니니? 가족끼리 서로 얼마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면 되니? 네가 기본적인 것조차 공유를 안 해서 내가 우리 아들 시켜서 좀 찾아봤다 왜? 그런 게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죠. 누가 아들 시켜서 며느리 짐을 뒤지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귀중품 팔아서 저한테 명품 선물 사주라는 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기 좀 세워주려고 했다 왜? 애가 매일 너한테 기 죽어서 살더라. 그놈의 돈이 없어서. 너도 참 여자가 되어서 남편보다 돈이 많으면 용돈도 충분히 주고 해서 남편 기 좀 살려주고 그래야지. 매일 애가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거 보고도 그럴 생각이 안 나더니? 어머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어머님이랑 무서워서 더 이상 가족으로 못 지내요. 요즘 뉴스에 보험금 노리고 가족 죽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머니랑 남편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너 지금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제 물건 팔아서 돈 쓴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대화하는 것도 너무 불쾌하니까 앞으로 다신 저랑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접근금지 신청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이 집에 제가 놓은 가구들은 내일 사람 불러서 다 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남편이랑 연락한 거 걸리면 남편이랑도 바로 이혼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저랑 당신 아들 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가구는 왜 가져가는 거니? 내가 잘못했다. 연락 한 번도 안 할 테니 제발 집은 가만히 놔둬주면 안 되겠니? 나 이제 돈 들어올 것도 없어서 너한테 생활비 끊기면 이 가구들이라도 팔아야 해. 이미 제 물건 가져가서 몰래 파셨는지 제가 알 게 뭔가요? 그건 어머님 일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 여보 왔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아니 안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나 이 얘기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 다 할 거야. 왜 그래, 여보?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도 공유해두고
그래야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신 짓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엄마랑 연락도 더 안 할게. 제발 우리 복둥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어?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한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만약 어머님이랑 연락하는 거 걸리면 바로 이혼소송 진행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각방 써. 당신이 작은 방 쓰고 짐도 각자 나눠서 방에서 관리해. 복덩이 태어나면 내가 안방에서 복덩이 키우면서 살게. 여보,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 애기 봐서라도 그렇게 정없이 살지 말자, 어? 복덩이 봐서 당신 지금 당장 안 쫓아내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애기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만약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내 방에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도 똑같이 이혼이고 접근금지 신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우리 다음 주 여행 어떻게 할까? 가서 내가 바닥에서 잘게. 아니면 침대 두개 됐는지 알아볼까? 참나, 여행? 이 상황에서 여행? 나 여행 갔다가 당신이 내 돈 노리고 어디서 떠밀지 어떻게 알아? 나 지금 당신이랑 말도 섞기 싫은데 오늘 다 정리해두려고 겨우 참고 있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무조건 카톡으로 남겨도 전화도 하지 말고. 여보, 지금 나한테 너무 화난 거 다 이해해. 그런데 우리 복덩이 태어나고 키우려면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 하잖아. 나도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라, 어? 같이 오손도손? 무슨 정신병자가 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지금 이 대화랑 카톡 캡처본 회사에 떠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나한테 말 한마디도 걸지 마. 어머님이 비정상이고 넌 멍청한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너도 비정상이었네. 여보, 제발 한번 대화를. 당장 회사에서 쫓겨나고 싶어? 이 문 건드리면 바로 이혼이니까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내일 기사 불러서 자물쇠 설치할 거야. 딱 작은 방만 쓰고 거실이나 주방에 손도 대지 마. 지금 안 쫓아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